아무튼 궂은 날씨에 온다고 고생했어요. 네. 차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선착 타고 왔어요. 궁금한 게 뭐예요? 물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제가 전에 그 번개 쪽에 있는 마을 있다가 이리 왔는데 더 장사가 안 되고 더 일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고. 지금 옮겨온 지가 2년 됐어요? 옮겨온 지는 작년에 10월달에 왔으니까 뭐 횟수로는 2년 차네요. 횟수로는 그래도 이제 만 1년이 안 됐고. 그래서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제가 옮겨가면 어떨까, 제가 딴 데로 옮겨갈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람한테 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양띠라 하셨잖아요. 네. 그럼 54시죠. 네. 작년에 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요. 근데 그 운 같은 거 받지 않고 운맞이 같은 거 안 하셨잖아요. 네. 거기다 또 한 명이 운이 들었네. 아들 하나, 딸 하나? 딸이 몇 살이에요? 27살. 생일은? 생일은? 생일은 음력으로 2월 5일? 그러니까 작년 7월 13일이니까 양력으로. 작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늦여름 초가을 이때부터 운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딸이요?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근데 그 운이 넘친 거죠. 넘치다 보니, 넘친다는 거는 운이 없는 것보다도 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넘쳤다는 건 다시 말해서 안 좋은 기운이 가지고 있고 안 좋아졌다는 건데,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자리가 내 눈에 띄었을까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작년에 움직이셨어요, 10월 달에. 지금 내가 뭐랬어요? 늦여름 초가을부터 딸이나 엄마한테 두 사람이 운이 들었다고 했죠. 같이 살죠? 같이 살아요.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아무튼 두 사람이 걘 출가했어요? 안 했죠. 네. 운이 들은 형국에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게 내 눈에 들어왔어요. 좋은 자리가. 근데 그렇게 운이 넘쳐 있을 때는 안 좋은 형국이기 때문에 좋게 보인 거죠. 정작 가만히 있어도 될 자리를 더 못한 곳으로 온 거죠. 이해가요? 네, 잘못 판단했어요. 이제까지 돈 많이 벌어봤죠? 그래도 항상 이제 사업자를 내고 내가 일을 하니까 제가 노력한 만큼 항상 벌었죠. 그 돈 다 어딨어요?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질까요? 빚도 있어가지고 빚 갚느라고. 물론 빚도 있고, 있을 것이고. 사라지고. 그냥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다 그냥 돈이 나가고 수익은 돈이 하나도 없고. 밑도를 빼서 위로 개야 되고요. 밑도를 빼서 밑으로 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만 원이 들어오면은 12,000원이 나가야 돼요. 10만 원이 들어오면은 30만 원이 나가야 되고요. 그게 지금 김치기주님이 그렇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까지 근근히 버텨왔다면은 작년부터 제대로 망조가 들어서 그러고 있거든요. 카드도 한도는 다 차갈 것이고, 돈 들어오게 하면 이렇게 이자라도 줘야 되고 메꿔야 되는 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그 많이 벌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왜 없냐는 거죠. 친정엄마 성씨가 뭐예요? 이씨. 어디 이씨? 전주이씨. 니네는 다 왕족이세요. 광산 김씨, 전주 이씨. 애들 아빠는요? 애들 아빠는 승씨요, 승씨. 지금 같이 사냐 안 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승씨. 그 전주 전씨. 전씨. 네, 전씨. 남자 보고 없는 거 알죠? 없는 거 같아요. 같아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자잖아요.
그럼 남자가 벌어주는 걸로 내가 살아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먼 얘기예요. 우리 김식기 주님한테는. 자기가 뛰어서, 자기가 벌어서 남자까지 케어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복은 없는 거죠. 조심스럽게 하나 물어봅니다. 나한테 물어볼 사람 하나 있지 않아요? 남자겠죠? 남자요? 제가 마음 주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 몇 살이에요? 저랑 동갑인데 저희 전 남편이랑 헤어지고 만난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네. 남의 밥그릇이래요. 남의 밥그릇이요? 가정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쪽도 이혼했는데. 그냥 친구처럼 의지하고 사세요. 거기까지예요. 합하고 막 그러려고는 하지. 거의 합했네. 그게 아니라 제가 전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구분하고 사이에 애가 있어요. 하나. 그쵸? 중학생. 그러면 봐요. 전 남편도 그래서 그랬고 지금 남편하고도 같이 안 살아요? 아니 그니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짜리를 케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데리고 있고 어찌됐든 제가 아니 그쪽에서 데리고 갔어요? 그쪽에서 아예 그냥 그 집 애들하고 같이 아예 그쪽에서 키우고 저는 현재 그 전 남편하고 같이 있어요. 재밌게 살아요? 복잡하게 살고? 왜냐면은 저희 딸이 아빠가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저를 찾았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김식희 주님처럼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물을게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픈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러고 살잖아요. 거기다가 친정 쪽으로 내놓고 자랑하는 형제들이고 부모 형제 없잖아요. 귀신이 더글더글해 친정 쪽에는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 몸도 되게 안 좋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요. 객사기 막 이런 게. 그러니까 가장 큰 건 근본은요. 신의 풍파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전 남편도 지금 다시 만나고 사는 남편도 신의 부위가 굉장히 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도 아빠로서 가장으로서보다는 미쳐서 날뛰고 미쳐서 미친 짓거리 하는 게 더 많았을 거고요. 이제는 나이 먹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남편이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딸년이 제일 무서워야 됩니다. 지금 자기는. 왜냐면 걔가 신뿌리가 굉장히 세거든요. 성격도 배락 같고 지랄 같고 장난이 아니고 눈이 돈다고 하죠. 안하무인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한테 와 있는 존재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통화하고 그러세요. 못된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못된 생각이라는 건 새겨들어요. 그게 귀신의 조화고 귀신의 장난이 굉장히 심하고 신의 조화와 풍파가 많았고 조상의 풍파와 조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매일매일 장사는 하고 매일매일 가게는 열고 매일매일 합니다. 물론 돌림병이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그 여파도 있겠지만 돌림병이 안 돌아도요. 죽어라 죽어라 해야 되는 형국이에요 지금. 언제 풀릴 수 있을까요? 언제 풀릴 게 아니라요.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김식희 주님한테는 그 원인이 왜 최초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애아빠를 만났으며 또 애아빠를 만나서 또 아이들을 낳고 했지만 아이들이 또 평탄치 않은 거. 지금 큰애는 무진 용띠라고 그랬죠. 걔도 굉장히 삐걱삐걱거립니다. 가정이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 같은 제2 전처를 받을 정도로 삐걱거릴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신의 풍파, 조상의 풍파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이 벌어져서 지금까지 이 길을 온 거고, 거기에다가 친정 쪽에는 귀신이 더글더글입니다. 귀신이 더글더글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는 나눠져야 됩니다. 근데 죽은 자가 또 쫓아다니잖아요. 못 빨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양반. 그 양반이 성주 운 두르면서 요절한 형국인데 귀신도 되게 잘 탑니다. 장사가 갑자기 잘 되다가 오전에 잘 되다가 오후에 갑자기 손님이 안 들어. 그럴 때는요, 마지막 손님, 오전에 마지막 손님이 초장집 갔다 온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김씨 기주님이 굉장히 그런 걸 잘 탑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팔자 세고 신기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벌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채방울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들이 신주단지라고 모셔놓고 할머니들이 빌고 그랬죠. 신이 그득한 집안이고 애들 아빠도 신이 그득한 집안이고 두 번째 만나 싸는 사람도 신이 그득한 집. 다 그런 사람들만 만납니다. 본인이. 그리고 본인 눈에 그런 사람이 꼭 남자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아무리 장동건이가 와도 눈에 남자로 안 보여져요. 본인이. 신을 섬기고 사는 게 맞죠. 그게 답입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이달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신을 섬기고 사는 게 그게 본인이 사회를 기르고 그리고 신성기 무당되려는 거 아니에요. 너 무당되지 마요. 무당되기엔 지금 너무 늦었죠. 54살이면은 신들도요. 얼마나 우리 신령님들이 계산이 빠른 줄 알아요? 왜 본인한테 무당을 시키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된다면 27살짜리 딸내미 있잖아요. 네. 걔한테 가죠. 더 오래오래 불려줄 거고 더 젊고 그러네요. 사람 입장에도 생각을 해봐요. 54살 먹은 여자한테 가겠어요? 27살짜리한테 가겠어요? 그렇죠? 신들은 더 빨라요. 그게 그럼 그 지금 딸내미도 일반 27살 먹은 아가씨와 같나요? 그런 평범한 것 같아요. 본인 딸? 아니잖아요. 돈도 잘 벌고. 잘 벌면 뭐예요? 한 번씩 돌아 눈 돌을 때는 애미의 비가 어딨어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신의 조화예요. 방법을 드린다면요, 부채방울 들고 신을 모시고 신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내림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금전적으로 잘 벌게 해주실 대감이고 지금 본인이 섬기고 살면은 잘 살을 건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미련하게 살아요? 우리 집이 몇 번째예요? 작년에 세 군데 갔다 오고요. 그럼 금년에 나까지 네 번째인가요? 금년에도 나는 처음이니까. 네 번째죠. 네. 그 세 번째 간 집에서들 뭐라 해요? 못 좀 모시고, 응? 돌아가신 오빠 천도도 좀 하고 못 좀 모시고 그러라고 안 해요? 그거는 뭘 하라고 그러기는 하죠. 거기서도 하라고 드넘기고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영가가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서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닐까요? 본인 아니면은 자기가 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저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몸도 무겁고요. 되는 노릇이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 더더욱 장사도 안 되고. 제가 작년에 꿈을 꿔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무당적인 잘 안 갔는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꿈을 얘기를 해도 돼요? 네. 할머니 꿈을 꿨어요. 할머니 꿈을 꿨는데 이렇게 약간 제가 정신 몽롱한 상태에서 아침에 할머니가 그 민둥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쪽이 멀리서 그 정자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 곱게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앉아계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 여기는 할머니지 이러면서 제가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신사에다가 꽃물이 있는 저고리에다가 밑에 파란 저고리 입고 계신 할머니인데 거기 보면서 쏙 지나가는데 순간 죽으신 분이라고 딱 느끼는 순간에 손이 촥 끼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더니 이제 오빠가 연이어서 또 나타났는데 깔끔하게 옷을 입고 그 카트색 티에다가 정장 바지 입고 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그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렁이요. 구렁이가 이래서 백사가 큰 백사가 이래서 한국 연기를 포함해서 전대 쫓아오길래 다가오길래 제가 무서워서 거실을 뛰쳐나가면서 계속 쫓아오길래 바깥으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런 꿈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꾸는 꿈은 아니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쵸. 꿈을 연달아서 계속 연이어서 그렇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요. 그 꿈을 꾸면서 누가 있는데 옆에요. 뭐가 막 지지지지한 무슨 물체가 하나 내려앉아 있는지 물체 이렇게 옆에서 있으면 있는 게 느껴졌고요. 근데 눈을 못 떠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늘에서 그 자석 같은 그 엄청난 에너지가 저한테 와. 저 몸을 붙이고 이거 허리까지만 이렇게 저기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몸을 딸려 올라갈 정도로 저를 막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전자가 또 이래가지고 진짜 여기서 막 심장이 막 그 꿈꾸고서 가니까 그 무당들이 뭐라든가요? 그 선생들이? 그게 이제 그 저기 조상. 봐요. 할머니가 하얀 저고리에 파란 네, 치마를 입으셨다고.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으셨다고 했어요. 오케이. 쪽지어서 네. 머리 하시고 민둥산에 민둥산이라는 건 뭐예요? 산에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민둥산이라는 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뜻하는 거는요. 우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딱 떠올리면은 하얀 저고리 하얀 치마를 떠올립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대감 옛날에 장사하시고 막 그랬던 할머니일 수도 있겠지만 할머니 같이 닦이지가 않은 거죠. 산에 있어야 될 나무가 없고 민둥한 산에 정자에 할머니가 앉아 계셔.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김식이지도 모르게 죽은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로 살아있는 양반은 아니고 그렇게 본인이 움찔하고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 그 하늘에서 전자가 그냥 저를 몸을 땡기듯이 막 가서 이렇게 뻗쳤어요. 그리고 나서 오빠 또 돌아가신 오빠가 본인 옆에 누워 있고 오빠는 분명히 천도가 안 됐습니다. 천도가 좋은 곳으로 극락으로 못 갔다는 얘기죠.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 오빠도 그렇고 그 먼저 첫 번째 할머니도 그렇고 깨끗하게 닦아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얀색 백사 구렁이가 입에서 연기를 뿜으면서 본인을 쫓아왔는데 본인이 무서워 뛰쳐 도망갔어요. 네. 그럼 옛날부터 우리가 그 구렁이나 특히 백구렁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황구렁이도 아니고 백구렁이라면요 신이고 요물입니다. 우리가 그 구렁이를 갖다 업이라고 부르고 업대감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잘 살고 99칸의 집을 살던 집도 그 업이 나가면은 망조가 들어서 3년 안에 거지가 되는 게 그 대감이 업대감. 그도 업대감이 더군다나 자기네는 백대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대감급 대감도 급이 있는 겁니다. 상중하가 있다면은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김식이준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이 꿈 얘기를 듣기 전에 대감 모시고 좀 살아라. 아까 좀 전에 내가 저기 김식이준님보다 먼저 전 봤던 엄마하고 딸하고 왔는데도 거기다도 얘기를 했지만 대감만 모시고 살아도 잘 살 사람이 그럼 대감만 뜬금없이 똑하니 모시냐? 그건 아니죠. 선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리고 돌아가신 작관 오빠나 오빠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이 오빠 자식들이 있고 거기서 해줘야 될 건데 거기서는 오빠 하면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본인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분들 해드리고 대감만 모시고 사세요. 부채방을 드는 신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감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얘기한 백구렁이. 그분이 조상신으로 나 장사 잘 되게 나 사업적으로 잘 되게 신부리가 굉장히 강한 집안이에요. 본인의 집안 자체가요. 친정이고 시댁이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본인이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지 노력하고 살면 되지 남들한테 나쁜 짓만 안 하고 살면 되지 이러고 살아보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고 김식이주님이나 나나 저울질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치자고요. 저울에는 물론 체중은 제가 더 나가겠죠. 근데 신적으로 정성 드려야 되는 쪽으로 저울질 한다면 저하고 같을 겁니다. 하물며 앞에 있는 무당도 네 곳을 1년에 두세 번씩 합니다.
본인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우하고 더군다나 일반 황구렁이 업대감도 아니고 백구렁이 업이 그런 분들이 왔었다면 정말 잘 살 사람이 아 서두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살 사람이 참 바보같이 산다. 못 살고 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렸죠. 얼른 없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상담하다 또 전화 때문에 뛰어가는 경우 처음 봤네. 저기 그러고 나서요. 그 꿈을 꾸더라도 얼마 있다가 또 그 할머니 얼굴이요. 저 잤는데 창문에 문에 한정면에 할머니가 위에 있고 밑에 젊은 여자가 떠 있더라고요. 창문에. 그거 뭐겠어요? 얘기했잖아요. 하강을 하더라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더라고요. 다 깨지 않았다는 거는요. 그 형분들은 다 자꾸 한 양반들인데 자꾸 한 양반들이 좋은 곳에 못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본인이 결혼하셔서 아이들을 낳고 그러니까 친정 쪽이 시댁 쪽이 아닌 친정 쪽이라는 거죠. 오빠부터 다. 친정 쪽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드글드글하다고. 근랑 못 간 신들이 너무 많은 거죠. 조상들이. 그분들 깨끗이 갈라드리고 대감 모시고 사세요. 정말 잘 살 거니까 바보같이 살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대감 모셔야죠. 일단 가장 큰 거는 진옥이고 천도겠죠. 그게 먼저일 겁니다. 오빠 그리고 젊은 아줌마 젊은 여자겠죠. 그리고 할머니 친정할머니일 겁니다. 근데 그 친정할머니가 외할머니인지 친할머니인지는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느낌상으로요. 저희 엄마 쪽인 것 같은데 외할머니 그러니까 친정엄마 쪽이 굉장히 세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바보같이 살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꿈을 다 그렇게 김시기주님처럼 꾸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꿈 꾸니까 저 여자도 꾸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요. 작년에 제가 8월달까지 회사 평점 높아 해서 일을 하고 그만두고 그 9월달에 꼬불거리는데 9월 초에 꼬불거리는데 하늘에서 구름이요. 구름이 이렇게 막 끼어있는데 거기서 그 용이 진짜 한국의 용 엄청 어마어마한 큰 용이 하늘에서 그 구름 사이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막 몸체를 드러내는데 어마어마한데 그 전에 막 달려오더라고요. 쏜날같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겁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땀바닥에 다시짝 엎드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저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서 그 꼬리로 저 등을 이렇게 살짝 쳤어요. 그래서 가더니 반대쪽에서 또 다시 달려오더라고요. 제가 또 엎드렸어요. 근데 그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날 제가 복권을 샀는데 5만원짜리가 되긴 했는데 근데 그 꿈도 신기하더라고요. 김식이님 보세요. 무당도 그런 꿈을 잘 못 꿉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런 꿈을 꿔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용은 뭘까요? 우리 신들의 세계에서도 크게 비추는 게 가장 큰 게 용입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럼 용이 가면서 본인을 꼬리를 툭 쳤다는 건 뭐겠어요? 거기다 매치를 또 해볼까요? 용이 처음부터 용이 됩니까? 이무기가 구렁이에서 이무기에서 용이 되는 승천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면 이무기도 보신 거고. 한국무기 완전. 그러니까요. 용도 보신 거고. 그럼 이게 예사 꿈이 아니잖아요. 예사 그렇죠? 꿈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냥. 가장 큰 거는요. 아 의류 쪽에 계시니까 내 몸에 예를 들어서 냄새 나는 악취 나는 오물이 묻었다고 칠게요. 이거를 갖다 안 닦아내면 넣고. 무스탕이 됐건 뭐 명품이 됐건 내가 그걸로 둘른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오물이 냄새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신의 풍파, 신의 기운 근거로 많아서 요조라는 형제관도 있고 선대 조선님들도 그렇게 식으로 가신 분들이 계죠.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 주위에 있다고 하면은 좋은 기운이 본인한테 올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냥 신의 세계, 귀신의 세계, 우리 사람의 세계 이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안 좋은 기운들, 그런 분들이 깨끗하게 천도가 돼야 좋은 기운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황금룡의 기운이건, 백구렁이의 기운이건, 그러네요. 그럼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험하게, 아프게 살다가 가신 양반들 천도만 잘 돼도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죽은 자와 산 자는 분명히 나눠져야 됩니다. 본인이 같이 있다고 아시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할머니 꿈을 꾸고 나서부터 제가 그 경기도 시흥시에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요.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너무 무섭고 저희 안방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의견이 다 되도록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불을 켜야지만 잘 수 있고요. 잠도 잘 못 자고 지금도 생각하죠. 아니 잘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아까 올 때도 좋은 몸까지만 들어오고 못 들어왔어요.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는 없냐는 거죠. 집에는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섭게 나를 그럼요. 집에 못 들어오게 무서움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왜 그러냐고요. 그럴 정도로 너무 무섭다고 집에가 너무 무섭고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소리가 나고 나는 것 같이 들리고요. 깜짝 놀라고 밤이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이따 갈 때 내가 처방하라 해서 줄 테니까요. 가지고 들어가 봐요. 괜찮아요. 아무튼 요번에 이사 왔어요. 저 상록수. 아, 안산? 안산으로 이사 왔어요. 한 달 이제 됐어요. 상록구? 네, 상록구. 거기를 이사 와도 다 쫓아와요. 이사도 쫓아와요? 네. 아무튼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에 되면 잠만 달라 그러면은 잠을 못 자는 거 깜짝 놀래고 눈뜨는 그냥 뭐 쎄하다는 거? 뭔가 쎄하다는 거 불이야.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게 나는 한양국거리래요. 그래서 그 불가에서는 천도자라고 하지만 나는 진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얀 소창, 하얀 거 소창 우리가 태어나면은 아기 때 기저귀 차죠. 하얀 거 저기 많이 보이죠. 네. 제가 저기 글씨 써놓은 것도 보셨나요? 사경한 것도? 그리고 그 밑에 또 노란 거 배에 있죠. 네. 저걸 삼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수의를 입죠. 삼배로 돼 있죠. 태어나면은 기저귀를 타죠. 저거를 갖다가 정말 많이 갈라줘야 돼요. 본인이 모르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친정 쪽에가 엄청나게 처진 분들이 천도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은요 하나가 셋이 됩니다. 셋이 다섯이 됩니다. 다섯이 7이 되는 게 아니라 9이 됩니다.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다는 거죠. 천도가 다 되기만 해도 편안하실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가자!